아침에 불 떼가지고 팥죽 써서 각단에 다 올리고 강아지하고 닭밥 다 주고 닭들도 팥찌꺼미 다 주고 강아지 밥 주고 그리고 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팥죽 끓인 거다 부처님한테 다 올려놓고 기도하고 저도 이제 팥죽 먹으러 왔습니다. 팥옹심이는 찹쌀하고 쌀하고 7대 3으로 했고요. 미리 어제 조금 빚어놓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비닐에다 탁탁탁 해서 넣어놨다가 아침에 끓였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제 소금을 좀 볶았어요. 이번에 김장하고 굵은 소금이 남았길래 볶았고, 이번에 그 무, 그 동치미를 좀 넣게 담았더니 안 익었어요. 이거는 이번에 무를 말린 거 고추이파리하고 좀 무친 겁니다. 무말랭이. 이거하고 제가 담은 김치는 아직 안 익어가지고요. 충청도에 있는 모절에서 김치를 먹으라고 일단 보내왔어요. 이건 물을 채쳐갖고 이렇게 넣어놨잖아. 이 집은 엄청 삼삼하게 김장김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먹을 간식으로 키핑해둔 거였습니다. 팥이 이렇게 팥죽이 이렇게 벌겋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가 고팠는데 참았어요. 옹심이만 원래 하는 데가 있고 쌀을 좀 넣는 데가 있는데 제가 두 개를 다 먹어봤는데요. 쌀을 좀 넣는 게 낫더라고요. 옹심이만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맛있어. 오말랭이나 너무 푹 담가 놓으면은요, 오돌오돌한 게 없어요. 양념에 스며들 수 있게끔 그게 하는 게더 좋더라고. 팥죽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적당해요. 맛있어. 오늘부터 오늘부터요. 식구리만큼 최고의 극점의 어둠에서 가장 긴 안개올의 제일 정점에서 뒷꼬리만큼 이제 해가 길어진대요. 빨리 뜬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제가 백양사 천지남이라는
남자에서 저 동안고를 한번 났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밥을 5시 50분에 먹는데, 아침밥을 먹고 나서 산책을 하려고 해도 너무 밖에 어두운 거예요. 그럼 후레쉬를 들고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좀 빨리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한해한해 먹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쉬고 싶다. 저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있거든요. 식사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우리 스님들이 건강하지 않은 스님들이 참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러다 다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깊은 거기에 내면으로 싹 들어가 보면요. 김치리로도 뭘 너무 함부로 너무 가하게 써요. 그때 제 출가 당시에는 새벽 2시 40분이 기상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행사에 살때 행자 때 3시에 예불 하잖아요. 새벽 예불. 그러면 새벽 예불 하면 4시예요. 그 4시면 4시부터 또 5시까지 또밥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틈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이 온통 2시 반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밥을 5시 50분에 먹어요, 새벽에. 근데 그 겨울은요, 5시 50분이라는 시간은 한밤중이에요. 캄캄해요. 근데 캄캄한데 밥을 먹는 거예요. 대중의 규칙이니까 그걸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저는 태생이 시골에서 야생으로 자라노니까 저는 그 환경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건강도 많이 잃지도 않았고, 단지 하나 이제 제가 좀 상기병이 한번 받았었어요. 상기병. 막 얼굴이 막 밑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있고 위로는 시원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가 됐던 거죠. 막 열심히 하려는 그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상기병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그 상기병을 이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딱 들어가 보니까 원인이 뭐냐니까, 내가 너무 많이 참았던 게 그게 이제 원인이 됐더라고요. 적이라 그러지, 적. 배에 단단하게 쌓여 있는 게 그걸 적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냉한 거, 너무 냉한 거, 냉습 때문에 받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병이, 화병. 꼭 참고 억지로 말 못한 거 화병이고요. 또 하나가 음적이라 그래서 음적. 세상에 남녀가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했는데 그걸 억지로 참으니까 한참 20대 제가 제가 출가하고 10년 만에 이제
상기병을 받았고, 그래서 서른쯤에 그냥 모조리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 어느 조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릅니다. 뭐 열심히 하려고만 얼굴이 달아오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진단해요. 진단하더니 적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 침하고 뜸으로서 저를 고쳐주더라고요. 예. 그게 저의 제일 큰 병이었어요. 숙녀되고 나서. 그러나서 제가 사람의 인생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우리가 우리 숙녀로서의 규칙과 어떤 규율과 그런 게 있지만, 만약에 내가 혼자서 토굴에서 공부한다면은 나는 자연을 거슬리지 않으리라. 해가 뜨면은 나도 일어나고, 해가 지면 나는 잘 것이며, 비가 오면은 고요히 사색하고 비를 바라볼 것이고, 그런 우주의 자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하고 내가 순응하리라. 벗어나지 않으리라. 크게 천둥번개가 칠 때는 저 고요히 방에서 머물 것이며, 그저 나름대로 이제 내가 혼자 사니까 더 그렇잖아요. 제가 교만해봤자 아주 미약한 존재인데, 물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교만하지 말자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조그마한 몸뚱이, 이 몸뚱아리 하나, 이 들판에 머물렀으니, 들판에 순응하면서 누가 나를 대적을 하면 그냥 예 그렇게 할게요. 누가 나를 비방하면 네 제가 좀 많이 부족해요. 누가 너는 사람도 아니라 그러면 예전 사람이 아니고 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답니다. 근데 이건 배추가 두툼한데 엄청 시원해요. 제가 김치 달란 소리는 안한것 같은데 챙겨줬어요. 요즘 김치는 오래 놔두고 못 먹어요. 빨리 먹어야 되는 김치고, 제가 만든 김치는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 김치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명절이에요. 4대 명절. 항상 이럴 때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추석하고 설날에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서 혼자 다 해먹어요, 저는. 아무리 혼자지만 다 해요. 추석에는 송편 빚고요. 설날에는 만두하고 떡국 끓여 먹고요. 동지에는 동지 밥 좀 끓여요.